기대해 듣고 오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뺏겠습니다. 뺏으세요. 안 돼요. 자, 뺏으세요. 자, 뺏어. 자, 뺏어, 뺏어. 손, 손에 뺏어. 빨리 써놔, 손. 자, 뺏어, 최대한 뺏어. 위쪽으로 불러주세요. 제발. 뺏어, 뺏어. 자, 뺏으세요. 자, 펜 뺏어. 펜도 뺏고, 종이도 뺏고, 다 뺏어요. 자, 핸드폰 뺏어. 펜마저. 검색한다. 저, 다 뺏어. 자, 좋습니다. 자, 핸드폰 줘봐요. 사진 좀 보게. 자, 선물 받고 행시오. 선행시오. 스타일 도전. 5만원 상당의 치킨 세트, N 음료 세트 받으실 10분을 미리 뽑아봤습니다. 권순현 씨가요. 군대 가기 전에 여행 가려고 야간 알바 중입니다. 치콜 먹으면 힘날 것 같아요. 걸스데이 부탁해요. 하시면서 권순현 씨 왜? 권순현, 박혜영, 최진토, 김휘성, 최봉준, 8850, 7328, 5177, 4643, 3542번님. 지금 걸스데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이 10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린다면 이 10분은 치킨을 못 먹습니다. 꼭 드시게 해드릴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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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왔던 그룹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룹은 10명 딱 외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부터 외쳤어요. 뭔가 좀 오늘 느낌이 달라요. 그럼 우리 걸스데이인데 뭔가 빨리, 성공할 빨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소감 한마디만 딱 대표 한 명한테 드릴게요. 네? 소감이요? 예. 아, 소감이라 그러기 아니라 각오. 제발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자, 네, 각오. 자, 좋습니다. 유라 씨 각오는요? 네, 지금 머릿속에 있으니까. 있어요, 머릿속에? 네, 제발 한 개 빼고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개가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총 네 나라입니다. 네 지역, 아, 네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인데요. 이 중에 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단계. 4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고요. 1단계가 제일 쉬운 겁니다. 저희는 문제는 다 정해놨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대로만 있고 제가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시는 분이 1단계, 두 번째가 2단계, 와, 세 번째가 대박. 3단계, 네 번째가 4단계 되겠는데요. 내가 4단계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메리카를 고른 유라 씨의 문제가 되겠네요. 아메리카 완전 쉽겠네. 그러니까. 안 쉬워?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메리카가 별 한 개짜리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하지만 그 쉬운 게 안 외운 하나가 안 되길 바랍니다. 아, 떨려 떨려. 자, 떨려. 제발. 제가 문제는요 나라 이름을 댈 테니까 3초 후에 정확히 3초요? 수도 이름을 대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문제 유라 씨가 고른 아메리카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멕시코 시티. 하나, 둘, 셋. 멕시코 시티. 멕시코 우와. 시티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는 거지? 맞췄어. 아. 정답. 멕시코 시티. 아. 정답이 맞습니다. 우와. 첫 번째 유라 성공. 와. 아, 오, 바보 아닌데. 한 개 빼고 다 외웠어요. 한 개 빼고. 한 거, 한 개는 뭔데요? 그거 아까 제일 긴 거요. 아, 그 뭐였지? 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네, 길어서 뺐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잘 몰라요? 진짜 바보다. 네. 이거는 대부분 아는데 그 마블에 나오잖아 이거. 안 나와요. 나와요. 아니 옛날 거 그 직접 하는 거. 아, 진짜 큰 거에. 네, 전 한국 거밖에 안 해서. 한국. 그거 한국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시티 그 있잖아요. 왜 수원 이런 거. 아 예. 수원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막. 그리고 서울, 대구. 그리고, 네 예. 대구. 대구. 부산 이런 거 있잖아요. 있고. 네. 아하. 자 다음은. 아 다 까먹었다. 유럽을 고른 미나 씨입니다. 얍. 미나 씨 유럽 아까 보니까 조금 포기한 눈치던데요. 아니에요. 과연 미나 씨는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난이도 2단계고요. 하필이면 이 문제가 여기 딱 써 있네요. 야 신기합니다. 왜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요? 독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과연 독일은 Germany. 자 하나 둘 셋 베를린. 정답입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와. 아니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거 네. 하나 외웠죠? 네. 근데 어떻게 독일이 나왔지? 진짜. 독일 아니, 어떻게 외웠습니까? 독일 전지현 씨 있잖아요. 뭐가요? 전지현 씨. 왜 전지현 씨를 외웠어요? 베를린 영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아, 베를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독일을 외웠어요. 그래서 베를린 아, 외우고 그 다음에 독일 외웠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간 너무나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총 10분 중에 5 분께는 치킨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실패한다면 10마리를 다 주냐 못 주냐입니다. 자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소진 씨? 최근에요? 예, 해외. 해외. 해외 어디 갔다 온지 기억나요? 일본. 일본이요.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요. 예? 도경이요? 동경이요. 예, 예. 예, 동경이라고 하죠. 일본은 네. 도쿄라고도 합니다. 도쿄가 네. 생각이 안 나. 자, 중동을 고른 소진 씨입니다. 중동에 아는 나라 있었어요? 아는 나라요? 예. 네. 아마 몇 개. 이 나라는 알법도 한데 수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중동을 고른 소진 씨 문제 드립니다. 난이도 3개짜리고요. 네. 카타르의 수도는 잠깐만요. 어디일까요? 카타르. 얼마 전에 카타르 갔다 왔어요? 아니, 축구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수도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네, 네. 카타르. 하나. 아, 둘, 카타르. 셋. 도하? 도하. 아닌가? 도하요. 도하. 도하. 대하 말고 도하. 다시 3초 드립니다. 카타르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도, 하나, 도, 도하. 둘, 셋. 도하. 도도하. 도하. 도하. 정답입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맞췄지? 아니, 어떻게 맞췄지? 또 다른 거 외웠는데 왜 이걸 맞췄지? 다른 거 뭐 외웠는데요? 쿠웨이트, 쿠웨이트. 아, 그거 뭘로 외워요? 네? 예. 아, 나 언니 틀릴 줄 알고 마음의 준비 안 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남았습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포함된 아시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고른 해리 씨. 네. 마지막 문제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씨가 성공한다면 권순현, 박혜영, 최진토, 김희성, 최봉준, 8850-7328-5177-4643-3542번님에게 치킨 세트가 돌아가고요. 만약에 해리가 실패한다면 권순현, 박혜영, 최진토, 김희성, 최봉준, 8850-7328-5177-4643-3542번님은 치킨을 못 먹으면서 동시에 걸세이는 좋아해도 해리는 싫어하는 그런 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리 씨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평소에 암기력 좋아요? 아, 암기력 안 좋아요. 그래요? 멤버들 네. 생일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고른 해리 씨. 몰디브의 수도는 어디일까요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노래가 나오네요. 아이고. 셋. 다시 야. 3초를 셉니다. 자, 다시 3초를 세겠습니다. 자, 지금 살짝 모르는 눈치인데요. 지금 당연히 세 분 다, 아, 얘 알겠지? 응. 라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무 표정 표현 없다가 건드니까, 몰라. 혜리가 포커페이스를 잘해. 혜리씨. 진짜 몰라.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고른 해리씨, 몰디브의 수도는 어딜까요? 이걸 맞춘다면 여러분에게 치킨, 틀린다면, 자. 그 전 멤버들에게도 다들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방금 전에 대답한 몰라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두 번이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몰디브의 수도는 뭐다? 어디일까요? 뭐다? 뭐라? 뭐로? 하나! 둘! 셋! 뭐라? 뭐라고요? 몰라, 몰라래, 몰라. 몰라. 리을만 하나 빼봐. 뭐라? 뭐야? 뭐라? 마, 마, 무, 마. 마리아. 마! 잠깐만요! 왜요? 마. 자꾸, 마라? 죄송한데, 방송 중에 그렇게 톤이 높아져도 돼요? 몰톤, 몰톤. 아니, 이건 힌트가 아니잖아. 아보야. 아보야, 그 다른 거 얘기한 거잖아. 아, 그래요? 높아져도 자, 되냐고요? 하나! 둘, 셋. 마루. 마루. 마루바다. 아! 뭐예요? 뭐예요? 몰라, 몰라. 정답은 몰디브의 수도는 말레였습니다. 헐. 말레. 아는 듣고도 몰라. 모르겠어요? 듣고도 몰라. 아, 말레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걸그룹과 함께한 선행쇼 스타의 도전 3일째 모두 실패. 해리가 이상해요. 실패하는 바람에 총 10분 권순현, 박혜영, 최진토, 김희성, 최봉준, 8850-7328-5177-4643-3542번님은 치킨을 영원히 먹지 못합니다. 영원히 권순현씨가요. 문자가 왔습니다. 끝났다 점점점 힝 해리. 죄송해요 순현씨. 죄송해요. 힝 해리 끝났다. 어떡하지? 다른 분들은 다 성공했는데 다른 분들 그래도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저 다른 거 세 개 다 알았어요. 다른 건 다 알았다고 해요. 네. 그럼 아시아 딴 거 하나 내봐요? 네. 진짜로? 어, 진짜로? 그러면 어, 그러면 치킨 할 수 있어요? 어, 기회를 그러면, 줘요. 그러면 권순현 씨가 마지막에 네. 문자 주셨으니까 열 마리 너무 심했고 권순현 씨 걸고 가죠. 어. 성공하면 이분께는 드릴게요. 그걸 한 분이라도 살려요. 네. 오케이. 그래요, 네. 자,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틀린다면 권순현 씨가 또 한 번 희망을 가졌는데 하늘 씨가 틀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드리겠습니다. 좀 쉬운 걸로 드릴게요. 아시아 네. 잘 알아? 아시아? 잘 몰라. 자, 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나 옛날에. 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우즈베키스탄? 어디일까요? 힌트. 아니 뭐야 벌써 힌트야. 아니 뭘. 야, 너는 왜 이렇게 떳떳하게 힌트를 원해. 제발. 힌트. 힌트 네 글자고요. 전 이걸로 보면요. 프랑켄슈타인이 생각나네요. 이 정도면 뭐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자, 총 네 글자입니다. 3초 드립니다. 권순현 씨는 과연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마지막 캐리의 대담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아, 알 것 같은데. 자, 타 나라들과는 좀 이름이 다를 수 있지만 프랑켄슈타인이 생각나는 수도입니다. 프랑켄. 아, 프랑. 제가 뭐냐? 지금 다 드렸어요, 진짜. 다.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거에 단어만 조합하면 다 나와요. 잠깐만요. 프랑켄슈타인 슈타. 문제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어딜까요? 하나, 둘, 셋. 아! 권순현 씨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졌다가. 아니. 저기요. 기침 한 번 하고 오세요. 재채기 한 번. 아니. 뭐지? 권순현 씨가 문자 주셨습니다. 제발. 제발이라고 보냈는데. 어떡해. 죄송하지만 치킨은 영원히 못 드시는 걸로. 왠지 치킨 알레르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전국에 권순현 씨가 됐다 내가 시켜 먹을란다 하고 지금 벌써 전화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예, 아무튼 제가 드릴게요 권순현 씨. 진짜로? 우리 찍었잖아요. 진짜로? 네. 개인 돈으로? 네. 진짜 우리 5만 원인데 5만 원 상당이야. 5만 네. 원. 드릴게요. 상품권. 진짜? 진짜? 권순현 씨야? 네, 권순현 씨요. 권순현 씨만? 네. 그러면 박혜영, 최진토, 김희석, 최봉준, 8850, 7398, 5177. 알겠습니다. 아유, 내 목이 다시네. 아이고, 아, 자, 우리 열 분. 뭐예요, 근데? 정답 뭐예요? 아, 타슈켄트. 아, 어떻게 아, 알아? 타슈켄트. 제가 다 드렸어요. 프랑켄슈타인이면 충분히 다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한 사가 타 나라와는 달리,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걸 힌트라고! 그걸 힌트라고? 못 알아듣겠어요. 니네 너무한다. 섭섭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행쇼 스타의 도전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어떡해. 지금까지 한밤의 최홍철 1위 미안해요. 행동의 심심타파였고 죄송해요. 오늘의 선물 소개는요 우리 소진 씨와 유라 씨가 소개해 주십니다. 네.